연결된 걸로입니다. 화면 좌측이 장익수, 우측이 박영선수입니다. 네, 아마 서로 진해야 직하자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자신이 잘 쓰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도 서로의 조그만 실수라든지 이런 거에 이렇게 승패가 좌우될 것 같네요. 네, 일단 초반에는 박용 선수가 진 대 진에 대해서 앞서고 있는 것이 카자로 바꾼 장익수. 지금 거의 비슷한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죠? 네. 카자에게는 조금 박용 선수의 진 강했고 이제는 헤이아치 대 카자로 바꿨습니다. 서로 지금 가까이 다가와서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. 아, 일단 떴습니다. 또 공격당하고 있는 박용. 이렇게 다시 들어간 이유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해서 에너지 관리 면에서 돋보이는 장익수 선수입니다. 네, 자 왼쪽에 박용, 오른쪽에 장익수 선수입니다. 아, 지금 같은 경우는 성강열권을 앉아있는 척하면서 서서 막다가 끝까지 다 쓸 줄 알고 기다렸다 초풍신으로 공격하네요. 네, 계속해서 공격당한 이후에 박용 선수가 약간씩 이제는 만회하려고 합니다. 헤이아치 대 카즈에 대가 또다시 뛰면서 경기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. 한 방이면 자 날아갈 수 없고요. 두 번째 결국은 마무리됐습니다. 5세트 경기 중에 제1세트 승자는 장익수 선수입니다. 세트스코 1대 0 상황. 2세트가 시작됩니다. 아, 지금 박용 선수가 잡기를 쓰려 했는데 이렇게 좀 늦게 나간 나머지 이렇게 나머지가 당했네요. 네. 박용 선수 하지만 아, 또다시 뜨는데요. 자, 카지 어퍼 이후에 빠르게 접근. 위험합니다. 좀 박용 선수가 이렇게 안 바꾸고 있는 이유는 역시 태그를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죠. 네. 자, 헤이아치 나오자마자 공격을 당하고 내리찍기 한번 피하고요. 아, 네. 방금 좋았습니다. 피하고 나서 아, 여기로 나락이 안 들어가는군요. 공격을 역습을 당합니다. 진으로 바꾼 장익수. 아, 방 같은 경우는 나락 쓰기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횡이동을 해서 피해버렸습니다. 네. 네, 이제는 거의 뭐 에너지는 비슷한 상황이고 이번에는 1,2,3가 들어가는 박영 민주. 아, 좋았습니다. 방금 다시 한번 두 번 엎어치고 그대로 마무리는 다리로 짓습니다. 그래서 세트스코 1을 게임을 만들어 놓은 박영 역시 박영 그 네임 밸류 같은 대결이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서로 이렇게 도망가는 소극적인 플랜을 펼치지 않고 서로 이렇게 공격만이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재밌는 대결 펼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다리와 킥으로 연습해서 공격하고 있는 킥과 펀치를 공격하고 있는 박용. 이번에는 또 상대편을 띄워서 에너지를 반동과 빼앗았고요. 상대방 딜레이를 노린다기보다 먼저 상대방이 공격하기 전에 카운터로 공격하려고 서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. 네. 어퍼컷. 아, 네. 지금 이 장익수 선수가 나락에 이은 어퍼컷 실수가 났습니다. 아, 도망가는 걸칩니다. 경기 끝났어. 한 번만. 아, 피하는군요. 아, 아쉽네요. 자, 진으로 바꿨습니다. 장익수 선수, 양쪽에 좌우 원투.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. 에너지가 장익수 선수가 좀 불리하지만, 네. 이 정도라면 충분히 한 방으로 역시 커버가 되는. 자, 뛰어내죠. 한 방이면, 한 방이 아쉽습니다. 퇴근해야겠죠. 진으로 나왔습니다. 진 대 진의 대결. 블루게이지를 이용해야 될 텐데. 아, 블루게이지를 만약에 이용했다면 지금 거의 끝날 상황이었습니다. 네. 자, 한 방입니다. 한 방. 에너지상으로 불리한 오른쪽에 박용 선수. 마무리. 장익수 선수. 상대방의 허점을 놓치지 않네요. 네, 세트스코어 2대1 두 선수 뭐 이긴 선수 웃는 건 좋습니다. 박용 선수도 지고서도 웃어요. 아, 그만큼 할 만큼 했다 그런 뜻이겠지요. 네. 이제 4세트입니다. 아, 지금 박용 선수가 지금 멈칫하고 가만히 있던 이유가 이렇게 커맨드가 안 먹었나봐요. 네. 지금 못 뜹니다. 카자로 밀리고 있습니다. 지금 에너지 거의 없어. 이제 텔 못하면 아, 간신히 털겠습니다. 헤이아치도 나오자마자 두드려 맞는군요. 네, 지금 같은 경우는 큰 거 한 방을 노려야 되는데 좀 힘듭니다. 아, 역습을 노리는 그런 상황이 네. 아닙니다. 분위기상 지금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. 자, 반격에 상대편 에너지를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 것인지 박영 선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합니다. 아, 좋았습니다. 상대방 공격 피하고 뒤집어진 후에 여기서 추가 탈 넣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어느새 또 에너지가 또 지금 비슷해졌어요. 박영 선수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한 방이면 죽을 네. 상황입니다.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자, 박영 선수 나락으로 패배를 타이밍을 어떻게 봐야 될지 네. 결국은 KO 경기 끝납니다.